울릉도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여름날의 울캉스, 울루랄라 바다포차가 운영됩니다. 울릉구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6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되고, 울릉읍 저동항 관해정 앞 어판장 주변 일대에서 울루랄라 바다포차를 개장했습니다. 울루랄라 바다포차는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사업 일환으로 해양 레저 체험 50%를 할인해주는 해양 레저 페스타 사업과 함께 여름에 울릉도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항만과 밤바다를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과 바다를 바라보며 울릉도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울릉도 수제 맥주와 울릉도의 해산물을 활용한 해물파전, 오징어 무침에 뿔소라, 문어숙회 등 해산물이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또 어른과 어린이들을 위한 타코야키 닭꼬치와 해산물 경매 체험, 뿔소라 캔들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준비됩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친구와 연인, 그리고 가족과 함께 울릉도에서 신선한 해산물과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며 이러한 행사들을 정기적으로 만들어 세계인이 찾는 K관광섬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